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버 중에 175만 명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올리버 쌤이라고 있어요. 올리버 쌤. 이 올리버 쌤 때문에 요즘에 대한민국의 진돗개들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외국엔 얼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 올리버 쌤 외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께서, 교포들께서 진돗개를 많이 데리고 가셔서 그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또 뭐 애국심일 수도 있고요, 애향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견이기 때문에 많이 키우고들 계신데, 이 진돗개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키우시면 되는데, 그런 애국하는 마음에 또 애향하는 마음에 진돗개를 입양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그 제목은 오늘 기사가 올라왔고요, 영상이 올라왔고요, 최근 논란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올리버 쌤의 영상입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는 진돗개는 원래 못생겼다. 왕자라는 진돗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악플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왕자라는 진돗개를 올리고 나서부터. 여기 보면 올리버 쌤은 사기를 친다, 왕자는 그냥 시바견이다, 왕자는 시바 믹스다, 이런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올리버 쌤께서는 왕자가 잘생겨서 이런 말을 듣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자의 색깔이 시바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양말을 신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올리버 쌤께서는 202 사진을 많이 올려가지고 기념 우표 모델로 나왔던 노랑이라든지 1호라든지 테리의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사진까지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시에도 202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진돗개 협회가 많은데 이 협회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왕자가 100% 순종이다, 어디에서는 아 이건 순종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왕자는 진돗개가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그냥 잡아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악플이 달렸다고 그럽니다. 예. 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성격이 유쾌하셔서 상처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왕자를 키우면서 많이 행복해하시고 왕자 영상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 왕자를 데리고 오기부터 왕자랑 영상이 너무 많다, 원래 취지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줬고, 또 이제 지금 업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는 이게 한국 자부라종이에요. 자부종, 시골 자부종, 시골 자부종입니다. 우리가 일명 시골 잡종개라죠. 시골 자부종. 예, 시골 자부종.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저 어이구 우리 닥스호트랑은 비교가 안되게 많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우리 닥스호트랑은 크기가 비교가 안돼요. 지금 닥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질투를 해가지고요, 자기 돈 안아달라고 질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촬영하다가 뭔지 모르겠네요. 닥스는 요만해요.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 업둥이가요. 아 지금 말이 빗나갔는데요, 이제 올리버 쌤께서는 아이 그 잡종인데 잡아먹어라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리버 쌤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믹스견이라고 해도 자기는 가족 멤버로서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잘 지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진돗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그러고, 실제로 17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진돗개를 세계화에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올리버 쌤께서요. 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돗개를 좋아하는 마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올리버 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진돗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으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애견 동물 보호법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회를 다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분들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애견 문화나 애견 수준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가장 높아요, 세계에서. 애견 유치원이 이렇게 많고, 애견 그 동물병원이 이렇게 많고, 또 애견 유치원, 애견 샵, 애견 카페가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한쪽에 나쁜 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그게 우리의 전체 입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도요, 나라에서 애견 공원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민간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그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 유치원이라든지 애견 훈련소라든지 애견 놀이터라든지 어마무시하게, 애견 미용실도 어마무시하게 가까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침에 유치원 간다고 차로 데리러 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 수준도 높거든요. 근데 이런 일부 댓글 중에 뭐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많다고 따다다다다 올려놓으면 막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예. 아, 한국은 저런 나라인가야. 한국은 저런 사람이 많나봐라고 한국은 개먹는 나라야라는 혐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막 개먹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조금 남아있는 잔재도 불과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다 없어져요. 이게 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업 자체로 이게 지금 몰락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방에 내려와도요. 근데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진돗개가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한다고 했고, 그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또 진돗개하고 노는 사진, 진돗개 특징 영상으로 많이 담아서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올리버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진돗개를 입양해 갔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이렇게 일상을 소개해주고 진돗개의 특징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문제는 아까 전에 말한 것도 협회처럼 기준이 다르다, 뭐 어디는 100% 순종이고 어디는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카드라 통신이에요. 카드라 통신 기준이 조금씩 틀린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서 챔피언인 개가 여기서 챔피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견종 표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도 마찬가지고 영국 크라프트 도그쇼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동안 자기 견종에서 1등을 해가지고 BIS전에 출진을 해도 그 10년 중에 한 번 1등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에 챔피언인 개가 그 견종을 대표해서 나왔는데도 10년 동안 한 번도 BIS를 못하는 개가 더 많아요. 사실 훨씬 많다고요. 진돗개가 이쪽에서 챔피언 했다고 이쪽에서 챔피언 한다, 이 옆에서 챔피언 한다, 그거는 그때 나오는 출진하는 견들의 얼마나 우수한 견과 나오는지, 또 그날의 컨디션은 어떠한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 가볍게 카드라 통신만 봐서 아 이렇더라 라고 해요. 그 처음에는 다 순종이야 순종이야 자랑하시다가 아 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나중에는 진돗개가 순종이 어딨어, 협회마다 다 틀린데 라고 흔히들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우리 교포들께서요. 근데 이왕 우리나라 진돗개를 외국에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이 기준이라는 거, 진돗개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시고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고 입양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진돗개란 이런 견종이구나, 아 진돗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입양하시면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고민에 빠지고 걱정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마음 상하고가 아니고 자신 있게 입양해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다고요. 그 강아지를 입양할 때도 그래요. 아 한국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순종이야, 한국에서 내 지인이 골라준 거야, 그렇게 입양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어느 협회 아니면 진도군 정확한 곳에서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식구가 되면요, 이 강아지가 믹스견이든 순종이든 이쁘든 못생겼든 뭐 전혀 상관없이 내 가족으로 키워야죠. 나한테는 최고의 개잖아요. 나한테는 일생일견이라고요. 10년 이상 함께할 내 가족이라고요. 그렇지만 입양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
진돗개의 성격, 진돗개의 외모, 진돗개를 어디서 입양할 건가, 진돗개의 용도는 어떤가, 그리고 이게 마당에서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실내에서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충분한 공부를 하고 나서 입양하면 이런 댓글에 대한 논란도 없을 거고요. 또 우리 개를 세계화하는데, 우리 개를 더 알리는데, 우리 진돗개를 더 유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진돗개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데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멍멍이 삼촌 독TV를 많이 시청하시면요, 밝아집니다. 알아집니다. 아, 진돗개란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 많은 채널이 있잖아요, 진돗개 이야기하는 채널이. 그리고 그냥 뭐 백과사전처럼 이야기하는 채널도 있어요. 근데 이 멍멍이 삼촌 채널처럼 전문적인 채널은 찾기 힘들고, 또 자기들이 진돗개를 분양하다 보니까 자기 개만 진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멍멍이 삼촌 진돗개를 키우지 않고 있으니까 더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진돗개를 소개할 수가 있거든요. 뭐 진돗개뿐 아니라 다른 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담을, 개를 키우면서 겪는 다양한 상담을, 다 고민들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방법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멍멍이 삼촌이 곧 전국 순회를 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책도 나올 거고요. 책을 쓸지 교재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재를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뭐 꼭 필요한 강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고, 기존 훈련사라든지 기존의 애견 매니아라든지 애견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좋아요, 아 여기네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재활 중인데요, 빨리 재활해서 빨리 체력도 회복해서 빨리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도 더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 진돗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진돗개 국제협회 총재님도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진도군에 가서 또 진도 원로분들하고도 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진돗개 협회 회장님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되는 진돗개 축제, 진돗개 전람회, 그런 곳에도 제가 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진돗개, 이제 요즘 진돗개들의 모습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또 그 브리더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멍멍이 삼촌이 조금 더 힘낼 수 있고 빨리 회복해서 우리나라 애견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